그러니까 네 어릴 때 이야기하라면 엄마가 억장이 무너져서 말 못해. 아니지. 어릴 때는 괜찮지. 아니 하늘보단 더 그랬던 딸이 응? 그랬을 때 엄마는 어떻게 했겠어? 이제 너도 딸 키워보니까 엄마 쏙색인 거 알겠지? 아유 난 예전에 알았지. 예전에 알았지. 야 이제서 알면 뭐하냐? 엄마도 이제 다 늙었는데. 이제 답은 없더라고.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마 만든 말이 진짜 똑같아. 아니 얘가 첫 임신했을 때에 완전히 속했거든. 애 놓기 일주일 전에 알았어 나는. 어머 아이고 충격이지 충격. 와. 아우 저 사진 봐 너무 어렸어. 야 지금 하랑이 나이대인 거잖아 거의. 하늘이 무너졌죠. 진짜 하늘이 무너졌어요. 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네가 나 속이느라고 생리대도 갖고 왔었잖아. 그치. 갖고 와서 생리하는 것처럼 하고. 그치 그치. 그러니까 누가 임신했다고 생각이나 했겠냐? 절대 못하지. 응 못했어. 근데 카페 갔더니 뭐 사주 카페 갔더니 뭐라는 줄 알아? 며칠 있으면 내가 애가 생긴대. 그래, 정말 얘기했잖아. 어, 애가 생긴대. 그래서 나는 누가 나 애 보라고 데려다 줄라나 했지. 누가 사랑이 나줄 줄 생각이나 했겠냐? 그렇지. 생각도 못했어. 그렇지. 응? 하늘 무너질 정도로 생각도 못했어. 예정일보다 더 일찍 태어나갖고 일주일 만에 할머니 됐지. 그렇지. 그럼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엄마를 속이냐? 엄마는 진짜 그때 당시는 엄마는 죽고 싶었지. 그때 당시는 아 정말 사실은 그때 당시는 사랑이를 아무도 모르니까 뛰어서 진짜 제 마음으로서는 내 자식을 생각해서 뛰가지고 버리려고 생각도 했어요. 제 자식을 위해서는. 아이고 솔직한 심정이시. 진짜 그때 솔직하시다. 당시엔 사랑아 그때 당시야. 남들 눈도 하고 하늘 쳐다보고 살 자신이 없더라고요. 하늘 쳐다보고 살 자신이 없어서 저 산속을 들어갔죠. 텐트 들고 산속을 들어가서 머리맡에 식칼 갖다 놓고 산속에 있었어요. 산속에 한 보름 있다가 다시 또 마음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온 거죠. 들어와서 쟤도 내 새끼다 하고 일순간 마음 돌리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로서 이제 모든 걸 책임을 졌죠. 제가 12년간을 진짜 카드를 하나 주면서 그거 상처받지 않고 애들 키우라고